네, 안녕하세요. 프리티하드님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초보자가 아주 키우기 쉬운 국민다육이 세 가지를 같은 화분에 예쁘게 심어보려고 해요. 요게 아주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르게 생긴 아이들이거든요. 처음에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 집시, 네, 요거는 데비. 요세 가지가 다 그랍토 계열이에요. 데비가 그랍토베리아, 학명이 데비 크레스타타고요. 집시가 그랍토베리아, 미세스 리차드. 네, 요거 이게 집시라서 그런지 미세스라는 그런 곡의 앞에 들어가 있네요. 미세스 리차드. 퍼플 딜라이트는 그랍토 페탈룸이에요. 그랍토베리아가 아니고 그랍토 페탈룸, 퍼플 딜라이트. 네, 근데 세 가지가 너무 특히 그 집시하고 퍼플 딜라이트는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데비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요거는 좀 약간 잎 모양이 아주 길쭉합니다. 그리고 요두 가지하고 비슷한 게또 연봉이죠. 연봉. 연봉도 그랍토베리아 계열이고요. 그래서 요게 다 연봉도 그렇고 집시, 퍼플 딜라이트, 데비 모두 이제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국민 다육이이면서 아이들이 색감이 참 매혹적이에요. 보라색 장미 화분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요세 가지 흙을 털어와서 같이 한번 모듬 심기를 한번 해볼게요. 분갈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저액잎을 준비했고요. 황토를도 준비했고 흙은 이렇게 섞어놨어요. 다육이볼 펄라이트, 다육이 배양토 그리고 좀 여기다가 영양을 조금 섞어줬습니다. 세 개의 흙을 다 털어왔어요. 그 화엽 정리도 좀다 해주고, 요거 데비요. 요거는 요것도 화엽 정리 좀 해줬고요. 집시. 요거는 퍼플 딜라이트예요. 퍼플 딜라이트가 좀 뿌리가 약간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요거를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요거를 모듬 심기를 한번 예쁘게 심어 보겠습니다. 황토불 끌어줘요. 이게 이제 화분이 좀 깊으니까 황토불 요 정도 깔아준 다음에 저는 또 완결을 한 3분의 1까지 채워줘요. 흙을 좀 담아줘 볼게요. 데비가 좀 제일 넓고 크니까 자리를 일단 잡아주고, 자리를 이제, 데비는 좀 앞쪽으로 해줄 거고요. 키가 크잖아요. 요게 퍼플 딜라이트는 뒤쪽에다 심을 겁니다. 그러면 데비부터 심겠습니다. 이게 이제 데비가, 요 앞쪽이 데비가 이렇게 올 거거든요. 앞쪽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심어줍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흙을 좀더 넣어주고요. 넣어줘야 되겠죠? 네, 흙을 이렇게 채워준 다음, 이렇게 한번 세워봅니다. 세워서 여기다 바싹, 앞쪽에다가 바싹. 데비가 한반 정도 차는 거 보니까 같이 잘 심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쪽에다가 앞쪽에다가 흙을 좀더 넣어주고요. 데비부터 이제 이렇게 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퍼플 딜라이트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퍼플 딜라이트가 약간 뿌리 쪽이 구부러져 있어요. 이게 좀 튼튼해서 이거 잘라내도 될것 같아요. 여기 밑에 이거 구부러진 부분 잘라냅니다. 이쪽에 이제 이렇게 뿌리가 있어서 심어도 될것 같아요. 이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심어줘요. 뒤쪽에다가, 여기 뒤쪽이거든요. 이쪽에다가 하나 심고, 심으면서 또좀 넣어주고요. 두 개가 같이 한 몸으로 붙어 있어요. 뿌리가 잘안 들어가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심어줘 봅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개를 심었는데, 아직도 집시하고 남아있는 거, 이쪽에다가 또 심어줄게요. 이거 조그만한 거 하나 남아있거든요. 조그만 거 이쪽에다 이렇게 심어주고, 집시를 이쪽에다 심어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운데다 이렇게 심어줘요. 뒤쪽 가운데다가 구분이 안 가고 또 똑같은 아이 같죠. 비교해 가면서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집시하고 데비는 이제 그랍토 베리아 속이고 퍼플 딜라이트만 그랍토 페탈룸 속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다 그랍토 계열이라서 같이 이렇게 심어도 되고 국민다육이 세 개 다 이렇게 키우기가 쉬운 아이들이에요. 여기 보라색 화분에 너무 잘 어울리고 세 개 다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가 완성됐고 복토를 이렇게 안정을 시켜준 다음 여기 이제 꽃도 좀 피려고 하네요. 네, 다육이볼 깔아줍니다. 다육이볼 여기 옆쪽에다 먼저 깔아줄게요. 이거 데비 하나만 심으면 좀 쓸쓸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심어 놓으니까 아주 예쁘네요. 조금 있다가 이거 정리해서 한번 키우는 법 한번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갈이를 완성을 해 봤습니다. 맨 앞에 여기 데비가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옆쪽으로 가면 요거 이제 퍼플 딜라이트 이쪽에 이렇게 큰 거 하나 여기 조그만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집시가 자리 잡았습니다. 집시 그리고 이게 퍼플 딜라이트 하나 둘 세 개가 퍼플 딜라이트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요 세 아이는 이 다 똑같은 그랍토 속이에요. 그래서 같이 키워도 무난하고 국민다육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얘네들도 물만 잘 가려서 주면은 잘 자란 아이들이에요. 6월까지는 강한 햇빛을 보여줘도 좋고요.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는 반 그늘에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까치벌레나 아니면 물음병 등이 올 수가 있으니까요. 살균제 가끔 뿌려주세요. 목초액이나 뭐 식초 아니면 EMX 등을 희석을 시켜가지고 물에다가 희석시켜서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시면 이게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목초액이나 EMX이 없으시면요. 친환경 살균제 뭐 이런 거 뿌려주시면 더 좋고요. 네, 지금 방금 여기다가 식초탄 물 있잖아요. 그걸 한번 뿌려줄게요. 뭐 지금 바로 물을 주면 안 되고 한 일주일에 물을 좀 흠뻑 전면가스로 주시면 좋고요. 지금은 바로 좀 생기가 있으라고 식초탄 물 있잖아요. 그거 한번 딱 뿌려줍니다. 이렇게 잎에다만 살짝 물을 뿌려주면 아이들이 생기도 있고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저면가스로 물을 한번 듬뿍 주신 후에 물 주기는 잘 아시죠? 요 하엽이 쭈글거려서 거의 질 무렵 그리고 중간 잎이 물렁물렁 해질 때 또 물을 저면가스로 푹 주시면 되고요. 이뻐서 일부러 일로 한번 들고 와봤어요. 또 이렇게 진열해 놓으니까 또 너무너무 아이가 예쁘네요. 요거는 이제 앞에 부분은 데비가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뒤쪽에서는 요거는 이제 집시예요. 요거 두 개는 집시, 요거 퍼플 딜라이트, 요거 두 개, 그리고 뒤쪽에는 데비거든요. 이렇게 뒤쪽에서는 세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 네, 앞쪽에서는 이렇게 또 앞쪽에서도 뒤에 집시가 보이고, 집시하고 퍼플 딜라이트가 보이고요. 이렇게 데비가 예쁘게 자리 잡았습니다. 세 가지를 모듬 심기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모듬 심기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한 가지만 심으면 뭔가 허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가지를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꽉 차 보이고 더 뭔가 매력을 발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모듬 심기를 자주 한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모듬 심기를 하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